자, 먼저 홈팀 서울이랜드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킵니다. 수비진의 김태은, 안지호, 김동철, 안성빈, 3선의 김창욱과 김재웅, 그리고 2선의 조용태, 조찬호, 전석군, 최전방엔 오늘 100경기 출전에 빛난 전민광 선수가 위치합니다. 이어지는 원정팀 FC 안양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현 골키퍼, 수비진의 김진래, 이상용, 김영찬, 최광훈, 미드필더진의 정희욱, 마르코스, 은성수, 최재훈, 그리고 김원민과 김경준이 오늘 안양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안양,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서울이랜드입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였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드로잉 길게. 자, 마르코스가 헤딩 경험을 해줬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킥이 정확한 최광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발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최대한 앞쪽으로 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네, 안양의 프리킥 최광훈 띄워줬습니다. 그러나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빠르게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선수가 막아주고 정희웅 끝까지 경쟁을 해줍니다. 정희웅 공 따냈습니다. 정희웅 아크 정면에서 다시 한번 마르쿠스 번거리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고받고 한 번에 띄워줬습니다. 김영광. 오, 자, 네. 중돌 있었는데. 자, 지금 김영광 선수와 공중볼 다툼을 하는 도중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김경준 한번 접고 김원민입니다. 중앙 쪽에서 두 선수 압박을 잘 펼쳐주고 있는 안양이고요. 최광훈. 자, 서울랜드의 수비가 좋습니다. 네. 크로스가 올라왔지만 위험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깨를 먼저 밀어넣고 공 따내고 있는 전석훈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얼리 크로스. 자, 네. 머리 맞지 않았고 아크 정면 그대로 슛 뜨고 말았습니다. 조찬호 선수에게 찬스가 한번 왔었는데 네. 아, 좀 아쉽게 머리에 스친 것 같은데요. 자, 얼리 크로스 잘 내줬습니다. 김창호 왼쪽을 봤습니다. 조용태. 자, 조용태. 조용태 크로스 마르코스 받고 굴절되면서 전수현이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마르코스 선수가 뭐 좀 잘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크로스가 올라가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네, 성빈 툭툭 몰고 나오면서 끼워줬습니다. 연결이 되나요? 네. 10번에 연결됐습니다. 드로잉 길게 던져줍니다. 헤딩 경합 마르코스 중앙에서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헤더 방향 전환하고 네. 그대로 공이 흘렀습니다. 가슴으로 떨어뜨려주고 오른쪽을 봅니다. 최광훈. 최광훈 다시 한번 조용태를 맞았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다시 접고 그대로 크로스. 오! 네. 네, 안지호 선수의 자책골로 네, 자, 기록이 되겠네요. 자책골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뭐 동료들이 괜찮다고 또 동료를 해주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정말 아쉬운 장면은 네네. 이 사이드 쪽에서 조용태와 김태은이 두 선수가 이 최강훈 한 선수에게 당했다는 거거든요. 끊어냈고 오른쪽 측면에서 밀어줍니다. 그대로 크로스 낮게 다시 한번 수비수가 몸을 살리지 않으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랜드 코너킥 중앙 쪽에서 아무도 맞지 않았고 흐른 공 그대로 슛 다시 한 번 자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쉬운데요. 아 안주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이 득점을 성공을 시켰더라면 정말 본인의 실수를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김경준 패스 잘 찔러줬습니다. 최광훈 다시 한번 보고 슛 자 몸을 살리지 않으면서 막아내고 있는 이랜드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그러나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그대로 주심의 전반전 마지막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 빠르게 좀 갈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서울이랜드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안양입니다.
네, 지금도 공중볼 다툼 과정이 치열한데요. 다시 한번 경고가 나옵니다. 이번엔 김원민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대로 직접 슛! 그러나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킥이 정확한 최광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띄워줬습니다. 태광! 네.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순간적으로 네, 머리에 또 맞춰내는 좋은 모습이었죠. 네, 이랜드의 프리킥입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이번엔 거쳐갑니다. 네! 오, 자. 자, 위험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들어오는 전민광 선수를 좀 체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에 있는 전승 골키퍼가 좀 선수들에게 콜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었죠. 네, 지금도 공이 흘러간 상황에서 두 선수 모두 충돌이 있는데요. 자, 김창 선수는 지금 경카드가 하나 있는데 좀 무리한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자, 레드카드가 이렇게 주어지네요. 지금 김창욱 선수가 볼을 돌려놓는 터치 이후에 좀 볼이 길었던 상황에서 경합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창욱 선수도 사실 볼이 없이 목적이 없이 다리를 좀 휘두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원민 선수의 다리를 가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헤딩! 전수현 정면이었습니다. 자, 버텨내나요? 버텨내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전석훈 돌파 시도, 크로스 맞고 굴절됐고요. 반대발로 띄워줍니다. 아, 네. 아,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민광이 골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전수현 펀칭. 세컨볼 걷어주고 있고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슛. 아, 네. 네.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이랜드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현성, 이현성 왼쪽에서 이현성 크로스. 그러나 전수현이 잡아냈습니다. 이랜드 코너킥입니다. 최호백, 최호백 띄워줬고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자, 높았습니다. 김동철 선수가 아쉬워하네요. 네. 뭐 바로 들어와서 뛰게 되면 좀 호흡이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네네. 최대한 자. 자, 찍어줬습니다. 아,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 마르코스. 자, 마르코스 돌파에 들어갑니다. 마르코스. 자, 마르코스 슛. 김영광 펀칭. 와. 마르코스가 기습적으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전반전부터 정말 많이 뛰었고 지금 이 치고 나오는 거리도 한 10m 이상, 한 15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중앙 쪽을 봤습니다. 최지훈이 뒤쪽으로 빼주고 공간이 넓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아크 정면 슛! 아, 뜨고 말았습니다. 네. 안양과 안산이 9월 달에 정말 이 핫했던, 가장 핫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네. 자, 헤딩 떨어뜨려주고 방향 전환 슛! 자, 그러나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으로 봐도 최병 선수가 먼저 들어가 있었던 김영광의 긴 킥이 한 번에 올라왔고 자, 최우백 선수의 위치가 있었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오프사이드가 맞네요. 김영광이 붙여줍니다. 흘러나오고 어떻게든 슈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주어진 추가 시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휘슬이 울렸습니다. 안양은 두 경기 연속 자책골로 또 승리를 가져가겠고 세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는 안양입니다.